안녕하세요. 3월 15일 아침 기도에 오신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 문제가 좀 있어서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된점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시편 어, 55편인데 요 오늘 본문이 시편 55일 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내 마음이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며 악인들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며 원한을 품고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함이라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들렸으니. 내가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수 있을 텐데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서 안식할 것이며 빨리 피나처를 찾아서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악인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하게 하소서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투쟁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 성벽 위를 돌아다니므로 성 안에는 죄악과 악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폭력이 판을 치고 거리에는 협박과 사기 행위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나를 도롱한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드름 피우는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나 드나들었다. 사망아 내 원수들을 붙잡아 산채로 무덤 속에 쳐넣어라. 악이 그들의 집과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소리쳐 부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아침에도 정오와 저녁에도 안타깝게 부르실 것이니 어,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비록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그가 나를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하실리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나의 동무는 자기 친구인 나를 배반하고 자기가 한 약속을 어겼다. 그의 입은 버터보다 매끄러우나 그 마음 속에는 전쟁이 일고 있으며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칼처럼 날카롭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내 원수들을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므로 살인자들과 사기꾼들은 자기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이 큰 곤경에. 처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 다윗의 그큰그 그 고난, 곤경에 빠진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합니다. 원수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며 악인들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며 원한을 품고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들렸으니 내가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라고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안 어, 좋은 상황인 것은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수 있을 텐데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나라가 광해에서 안식할 것이며 빨리 피난처를 찾아서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이렇게 피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본문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근, 다윗을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한 장본인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3, 14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서 함께 드나들었다. 다윗을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다윗의 동무였고 동료였고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죠. 어, 얼마 전에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 12월 3일인데요. 어 저희 큰 딸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저희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아빠 엄마 저 예은이에요, 알죠?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편지는 결혼 기념일 당일에 쓴 것을 설정해 놨으니 참 이것 이점 참고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12월 3일인데 보름이 지난 뒤에 이 편지를 썼는데 그날 읽는 것처럼 받달라는 거죠. 먼저 두 분의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려요. 두 분이 큰 사고 없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사이좋은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오늘이 두 분께서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를 낀 날이라니 실감이 나질 않네요. 그리고 그날의 기쁨이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아 맞다.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제가 아주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두분이서 반을 나누어 가지셔야 해요. 죄송해요. 앞으로도 두 분께서 두 분이서 큰 싸움 없이 사고 없이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편지 마칠게요. 그리고 편지 늦게 써서 죄송해요. 더 좋은 선물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두분 결혼 기념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랑해요. 첫째 딸 올림. 이렇게 요약하면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을 정말 축하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또, 또 중요한 건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큰 싸움 없이 사고 없이 혐오하게 지내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에 사실은 저희는 큰 싸움을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큰 애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선물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엄마랑 아빠랑. 반씩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분이 판을 나누어서 잘 가지셔야 해요. 이렇게 분명히 썼는데 우리 예은이가 거기다 2만 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만 원씩 가지라고 만 원짜리 한 장, 오천 원짜리 한 장, 천 원짜리 다섯 장. 아유, 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을 넣던 게 그런데 문제는요. 그 돈이 저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꼭 반씩 나눠 가지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다 가져버렸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아도 큰 싸움 할것 같죠? 싸움을 했을까요? 사실 싸움을 못 했어요. 대신 어차피 질 싸움이니까 싸우지 못하고 제가 삐졌어요. 삐지고 제가 성경대로 기도를 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우상은 하나님 본인이 직접 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제 공은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laughs> 재밌으라고 한 얘기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사실 우리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저와는 완전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16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 을 소리쳐 부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아침에도 정오와 저녁에도 안타깝게 부르짖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비록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그가 나를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뭔가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요 자기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근심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 끊임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 할 거예요. 또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힘들어하는 건 훨씬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짐을 나에게 가져올 수 없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니라고 주님 은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힘든 순간마다 그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삽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또내배신 배신 같다는 생각에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또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